청구한테 가자. 저 아까 급하게 넣어놓고 지갑도 안 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파밍이 개웃겨요. 그래? 나 어제 중계방에서 끼웅이 아 리기동님께서 평가해 감사합니다. 나 어제 중계방에서 형 말하는데 말 끊지 마라. 중계방에서 끼운이 욕에서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욕조에서 교태 뿌리길래 바금직하다고 해서 블랙 넣은 거야? 화가 난다. 몰라? 케이야 솔직히 말하자 쟤네 코골이 때문에 없잖아. 아 나 살 수 있어. 나도 몇 시간 못 자가지고 나 3시간인가 자 2시간? 자가지고 자려면 살 수 있는데 그냥 야 요즘 대중남형 방송 개꿀잼 아니에요? 외국인들 헌팅 존나 하는 거야. 그냥 존나 간지나더만 외국인이랑 강 나오면 방송해버리더만. 진짜 하러 간다는 말인데. 응, 안 본다고? 내가 방송 열심히 안 했으면 시청해버리는데 나한테 이랬을 거 아니에요. K가 누구? K미림? 한 시간 오침인데 몇 시가 한 시간인지 모르는데 몇 시가 한 시간이에요? 다음 아파트 소개팅 언제 해? 이번 달 말해야지. 돼지들 잘 때 고기나 구워 먹자. 아직 고민 중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언제 할지 합시다. 4시 52분? 3시 52분? 케이야 파비 축하한다. 늦었지만 혹시나 아프리카 BJ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저처럼 도망하세요. 아니 씨발 도망만 해가지고 파이어 났다고 존나 지랄병 하는 새끼들. 쟤 미쳤나 진짜. 내가 무슨 도망만 하나 솔직히 말해서. 먹방도 하거든요. 먹방으로 받았거든요. 닥치세요. 이미 팝인데 내가 팝이 된 걸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아서 나한테 뺏길까봐 욕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다 그만 얘기하지. 뭐요 왜요? 제 마음입니다. 주디 다더라고요. 그래요? 고기 구워봐라. 돼지들 깨는지 실험해보자. 봄비 나한테 카톡 왔던데. 술 취해가지고 존나 오타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던데.
되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고기 냄새 안 일어나. 물알 내려줬어요, 같이. 석가모니 형님께서 10개 팬클럽 가요. 감사합니다. 형님, 나랑 내 얘기 하나 할래요? 내가 이거를 10번을 꽂을게. 10번을 꽂을 테니까 10번 안에 이게 안 튀어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기는 거야. 10번 안에 튀어나오면 제가 벌칙 받을게요. 내가 이기면 시청자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이 2500개밖에 안 되거든요. 벌칙 뭐할까요? 저 물구나무서기 할게요. 물구나무서기. 해 뜨자고? 그거 좀 이따 할 거야. 애들 아, 해 뜨기는 한다니까. 해 뜨기는 좀 이따 할 거라고. 봉준이 시킬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얘기했죠? 추천 좀 해주세요. 존나 노잼이네. 미안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한번 해볼게요.
땅에 피고 왔거든요. 게스트 분 4시 조금 넘어서 온대. 애들 일어나기 전에 난 살짝 씻어야 되겠다. 돼지들 깨나 안 깨나 고기나 국자 유튜브에 실험 영상 올려줘. 안 깬다니까. 내물로 씻을게요. 왜요? 수건 왔냐고요? 아니. 이거 진짜 드라마보다 심심한데 이거 봐야 되겠다. 근데 글씨 진짜 잘 적으신다. 언제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K로입니다. 네. 언젠가 사랑으로 다시 올 당신들을 위하여 이곳에 뜨는 밤하늘의 별들은 유독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읽을게요. 질삭한다고요? 왜요? 기훈이 유튜브 하이라이트 구했어 영 많이 봐주세요. 개소리니까 내보낼게요. 앉아요, 앉아요. 나에겐 광맨이 있다고. 아, 요즘 형 힘들어. 풍력 죽어서. 우리에게 광맨이 있다고. 저 기윤이 방에서 나오는 말인데 뭐냐면 봉박 형들을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기윤이가 이렇게 뭐 시청자들한테 막 욕 먹고 인방계를 존나 털릴 때. 어떤 시청자 한 명이 야 기윤아 너무 그러지 마라 너에겐 광맨이 있다고. 광 근데 둘 다 진짜 저한테 너무 고마운 동생이라가지고 원래 내가 동생들 별로 안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던 동생들이 승찬, 태림 말고는 없었어. 근데 그니까 너무 어린애 같아서 난 옛날부터 동생들을 별로 곁에 안 뒀는데 승찬이나 태림이나 둘 다 남자답고 그래가지고 걔들이랑 친해지고 또 나 존나 힘들 때 둘 다 이렇게 민심 올린다고 방송하자고 이렇게 먼저 해주고 좀 고마운 동생들이 게스트 몇 시에 저기 4시 좀 넘어서 온다던데? 저는 6년차죠. 6년차고 다음 달에 5주년 있습니다. 5주년. 아, 게스트 사진 보여주라고? 에이, 비밀이지.
모자 안 덮냐고? 응. 게스트 여자냐? 게스트 여자죠. 근데 저 진짜 봉파기 형들 많을 거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 진짜 언젠가는 기훈이랑 봉준이 납치해서 비뇨기과 데려갈 거예요. 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방송을 안 할 때 여자에 관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진짜 작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존나 받아요. 뭐 생일 선물 같은 걸로 필러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아. 얼마나 정해요? 진짜 화난 게 내 새끼 손가락이라니까. 화난 게 이거보다 이 굵기는 이거보다 약간 진짜 학대굴. 거짓말하지 말고요. 진짜예요. 내가 나 시청자분들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 가연이 뭐라고? 가연이가 기운이 안 샜대요. 딸만이. 아, 나고 싶다. 자기 위로 많이 하면 잘 화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 술 많이 마시고. 그리고 토끼래요. 그 정도면 문제 있는 거다, 레알. 중독형이 몇 살이에요? 중독형도 참 고마운 분이 있네. 입장 박아서 생각해봐. 봉준이 기죽어 있는 건 너 주둥이 주둥아리 책임도 있어. 제가 봤을 때 얘는 한 초 6대부터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제가 입장을 박아버릴까요? 뭐라는 거야, 저 사람들. 봉준이 거기 작다고 좀 놀렸냐? 저만 놀려요? 뭐야? 그게 사실이면 자존감 떨어지지. 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트레스 받는데 방송에서는 지가 재미있게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봉준이 뚱뚱한 거 작은 거 이미지 밀고 나가지. 기운이 까우충 돼지 밀고 나가지. 나 생선. 왜?
그렇게 차는 안 사냐? 좀 나중에 연애할 때는 그게 마이너스 아니야? 공주비 거기도 커지면 릴 이응 막 나갈 듯 키읔. 근데 그러니까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실제 본 사람이잖아. 화난 것까지 봉재가 보여주거든요. 내가 옛날에 한번 야 진짜 한번 이거 만져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화가 안 난 것 같아서. 이게 남자들은 화가 나면 막 핏줄이 막 서요. 진짜 와 쉬어. 내 지금 울긋불긋하다 이 티가 나는데 핏줄이 하나도 없더라고. 거기도 살쪘나? 그래서 내가 진짜 새끼 손가락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슬픈 얘기네. 네. 나 옆쪽 보다가 울 뻔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 한 사람한테밖에 얘기 안 했는데? 슬프냐고? 아니? 아니. 그럼 슬퍼 아니라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게스트 봄이는 절대 아니라고. 봄의 경화라서 꽃 위에 피가 안 돌아서 그래. 내가 역적보다 진짜 눈물 날 뻔했거든. 언제 울 뻔했냐? 기련이랑 길동이랑 그 이렇게 세 사람 되고 다시 만난 장면 있잖아. 아 담배랑 해서 아. 기련성 스포하지 말라고요? 그건 6주 전 건데 왜 저한테 지랄해요? 스포는 고소다. 아, 아직 안 봤다고요? 길동이 만나러 죽는다! 지랄하지 마세요. 그 1화에서 나오거든요. 맨 첫 장면 역적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나오거든요.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요. 역적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식스센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 새끼 이제 고소할게. 미쳤네 진짜. 요즘 드라마 김봉준이 제일 재미지더라. 하, 근데 진짜 식스센스는 진짜 아직 안 죽었는데 역대급 영화였지. 역적 완결 언제냐? 진짜 첫 반전의 영화는 후구 두겠으면 덥지 않아요? 안 더워야 돼. 내 인생의 첫 반전의 영화가 그 식스센스였어. 안 봤어요. 말하지 마세요. 봄봄이 완결은 언제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좀 약간 러브라인 그런 걸 하면 봉준이 방송에 방해가 안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진짜 도와줘야지 관짝이 안 다치고 계속 밀려 있는 거거든. 코좀 잡아 뜯어줘, 케이야. 와, 내 마음 바람 형님 100개. 와, 이거는 진짜 그 형님 보모세 분 있잖아요. 예리하십니다. 보모세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단 키우면 시작이다,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 하나 더 할게. 좀 이따 게스트 와. 그래서 그분이 봉준이한테 막 어영어영어영어 해. 야, 뭔데? 보미가 보고 있다. 미쳤나? 보미 운다. 이거 진짜 스포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관짝이 안 다치고 계속 열리려면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뭐야 이 동세들. 뭐야? 스포 안 했어요? 아 뭐야? 아니 그냥 여자 목소리 낸 거예요. 아 아니라고요. 게스트 진리라고 아니면 내가 K 방에 만두개 쏜다. 예, 저분 캡처해 주세요. 광어색이 족발날개 달고 광맨이 되나니. 한 시간 안 지났어. 몇 시까지지? 52분까지인가? 나도 오결충이지만 오결충극혐이다, 인정. 오결충 폭력 15지던데. 그래서 광원원 예열이랑 언제 시작할 거냐? 그게 누군데요? 코 고는 소리에 천장 내려앉겠다. 왜요? 뭐 누구랑 또 오늘의 얘기하냐고? 게스트 도하나로. 왜요? 오결충들은 전자기 집으로 말해라. 숨. 이거 하나로 쓰면 되겠지. 에센스 쿠션. 얘들아, 솔직히 지금 우결충 뭐라는데 지금 봉준이 봄이랑 응원하는 거는 우결하라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잘 사귀어라 결혼까지 해서 이쁘게 사는 거 응원하는 거다라고 아산트윈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봉준이는 결혼보다 방송이 먼저예요. 형님이 봉준이 잘 모르네. 인정? 240시간 끝났는데 큰 그림 그리고 드라마 방종하자. 형이 잘 모르네. 봉준이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내가 아는 봉준이는 여자가 방송이야 나야 그럼 방송이라고 하는데
방송보다 코골리가 우선이더라. 건방에 장문에 망상충이네 아나. 근데 이해해 솔직히. 저도 우결충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도 우결했던 사람이고 주위 BJ도 우결하고 나서 보니까 끝이 다 서로한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이 선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경험자로서 그냥 조언을 해주는 거 같아요. 주작해서 봄이 집자면 사망각이다 K야 준비하자. 너와 잘 지내냐? 짜증나니까 노래 한곡 듣게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진짜 역대급. 그러니까 내가 내 유튜브 영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고. 잠깐만요. 날 사랑해요. 유튜브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비 내리는 날에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어리우결 비 내리는 날에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왜난 저거보다 캐나루가 더 달달해 보였지. 배꼽 잡는 개병대. 어? 뭐야? 그녀는요 듀엣.
자고 일어나면 손발저리. 인정? 무단 바가지 투여자. 자, 이런들 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자, 일어나세요. 자, 저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 추상이거든요. 상단주?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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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K의 뿅망치 노래방.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아. 나 정말 피곤하다. 내가 공주가 좀 위험해. 내가, 아~ 내가 맞춰줄게, 내가 맞춰줄게. 얘,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인다. 아. 평이에요. 평이에요. 뭐 보려고 한 시간 지났어요? 아... 네? 와... 너무 힘들고 전나 다섯 살짜리 조카 보는 거 같네. 야옹야옹 이제 아. 쥐 도망간다 알았지. 뭐 했어요? 어? 뿅망친 노래는 그냥요. 와, 그만큼 없는 이번에 안 하면 진짜 끝으로 이거 반대로 드린다. 아니 이거 왜 안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언니는 밑에 빼. 아! 뭐가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택배 어딨냐고. 평이에요, 앉아요.
누가 넣은 건데요? 뭔데요 이거?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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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좀 내놨게 내놨게. 아 뭐야? 와! 와! 안 빈다, 안 빈다. 룰레! 와, 강호 패독이 정말인가? 이거 술 먹는 룰레! 그리고, 강호 패독이라는 만화책! 와, 그리고, 오, 나시! 그리고, 피싱타워! 그리고 가르시니아 페프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신지방을 감소시켜줄 다이어트 그리고 어? 어 이거 재밌겠다 이거 메이 그거네 오 재밌겠다 이거 두 개 있네 이거 메이 그 류다랑이 쓴 거네 어 여기 적혀져 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KCB 팬인데 끼우이 컨텐츠라 끼우이 위주로 보내드려요 수고해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게임하러 쓸게요 사랑해요 오 재밌겠다 도전 물들어 이거 뭐냐면 이거 하나씩 뺀다 이가 그러면은 물 떨어진 거 물 떨어진 거 근데 형 이름이 항목이에요? 항목 목이온 내 거는 어디 있는데요? 그거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은 저 잘 떠 먹으셨어요? 인생 얘기 지금 왜 이래 시끄럽게요? 인생 얘기 좀 했지 인생 얘기 아 형 몇 건? 저기 아니 이거 하지 않냐고 이제 더 이상 다 저기 택배 안 왔어요 형님? 네. 저 박스도 뭐? 박스랑 그 회색 하나 더 있잖아 이거? 이거 말하는 거 박스 안에 글씨 읽었어요 아 어, 이거? 괜찮아 이거 누군데? 이거 내 거야? 이거? K3한테 왔는데? K3 썸퍼 썸퍼가 어딘데? 자 K3 전체한테 온 거 같은데? 와 이쁘다 이쁘다 어 우리 이거 입자 뭐네 와 네. 형님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뭐예요? 프라이 베이비 아니야 이거? 프라이 베이비 아니야? 이거 초콜릿이에요 어우 팀보 형님 센스 짜랐다 쪽지도 안 돼? 어디? 없는데? 없대 이거 쇼핑몰에서 바로 보낸 건데 아 이거 즉티라는데? 어 아 쪽지 보냈어요. 쪽지 없어요, 형님. 사이즈가 있네. 사이즈 하지네. 아이스 라지. 종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K3 분들. 티셔츠 엑스라지가 오버사이즈로 나와 2X 사이즈로도 될 건데 맞길 바랍니다. 크라이 베이비는 울고란 뜻이라 집벤저스 네 분께 드리려고 했으나 K3 분들이 더 어울릴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미션입니다. 셋이 한꺼번에 같이 쳐주세요. 우금은 셋이죠 초이스. 기훈님은 기훈님 방식의 백가고 달리기, 봉준님은 무엔터 방식의 와꾸 문대 달리기, K님은 캉캉충을 진행하신 다음에 입어주세요. 닉네임 잠만보. 왜 명령해요?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저 씨발 심슨 아니야? 형님 진짜 잘 입을게요 크럼프 크럼프? 어 대통령 무서워 근데 무럼프라 하는데? 농군이야 옷 갈아입고 춤춰요 자
에이 이거 2XL 안 되겠구나. 와 그런 소리는 뭐 자꾸 좋대요. 2XL이야? 아, 사이즈 크게 나. 아 꼼짝이. 오, 야 잘 어울린다.